안녕하십니까? 물고기 다리입니다. 이번 동영상은 생존과 5, 5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. 보트 위에서 잡은 물고기 한 마리, 선로 위에서 잡은 물고기 한 마리, 이렇게 두 마리입니다. 먼저 지도를 딱 보시면 여기가 바유라고 하는 곳입니다. 여기가 생드니 바로 위에죠. 여기가 바유라고 하는 곳입니다. 여기 안에서,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 안에서 행하시면 됩니다. 이 넓은 지역 안에서, 요 안에서 다 행하시면 되고, 선로는 뭐 여기도 선로고, 여기도 선로고, 뭐 여기도 선로고, 뭐 선로가 많지 않습니까? 아무 선로로 가서 하시면 되고, 그다음 이 근처에서 배를 구하셔가지고, 예,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시면 되고, 뭐 그렇습니다.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생존과 오, 여기 배를 찾기가 가장 힘듭니다. 예, 배 찾기가. 지금 요 마크 찍어놓은 세곳 보이시는가요? 이세 곳이 제가 이때까지 봐온 배 위치입니다. 첫 번째, 라글라스 여기 마을. 이게 소유가 마을로 되어 있어서 조심해서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여기 위치. 세 번째, 지금 현재 위치. 이렇게 총세 군데입니다. 만일에 여기도 배가 없으면 지나가는 배, 낚시하는 사람, 쏴서 죽이고 뺏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배 위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. 물고기를 잡으실 때 전설의 고기는 칸트가 안 되더라고요. 네, 이름도 유념하시고 일반 고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, Let's get it. 배를 타고 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를 일단 스톱 시켜놓고. 어이씨, 배에 물 차는 거 아이가, 비 오면. 그렇죠. 그 다음에, 낚싯대를 하고. 여기는 강이잖아. 늪이 아니고. 여기는 강이잖아. 강꼬리 미끼로 보고. 무조건 일반 물고기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. 바로 밑에다가 던져. 멀리 던지면 안 돼. 아, 역시 낚시꾼은 틀리네. 비 오는 날에 낚시를 한다니. 물어라, 물어라. 고기 없는 거 아이가야. 밑에 뽀글뽀글하는데. 왔다, 이놈아. 자, 옆으로 한번 제끼 주고, 챔질할 때는, 그리고 싹 올려주고, 감고, 올려주고, 오케이. 야, 베스. 이렇게 하면, 보트 위에서 잡은 물고기가 완료가 됩니다. 오케이. Let's get it. 앞에 배 타고 잡았던 위치는 여기입니다. 여긴데, 여기서 잡고 난 뒤에 바로 철도 위로 바로 옆으로 옮겨옵니다. 여기에 제일 좋거든요. 오케이, Let's get it.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물고기를 잡으셔야 됩니다. 전설의 물고기 잡으면 칸트가 안 됩니다. 참고로 앞에 이야기했듯이. 자, 강꼬리 미끼 바로 앞에 던집니다. 바로 앞에. 멀리 던지면 안 됩니다. 아, 멀리 던지면 안 된대도 말을 해도. 말귀를 못 하던 너. 멀리 던지면 안 된다.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멀리 던지고 있나. 살살 물어라. 입질이 오는 거야. 그럼 바로 쫙 그냥 뭐 이런 뭐 그런 거 이런 거 제거 필요 없습니다. 막 끌어올리면 됩니다. 오케이. Let's get it. 바로 완료했습니다. 철도 위에서도 완료를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. 오케이. Okay. Thank you.